여러분 잘 지내셨죠? 부활주일로 세 번 지난 화요일, 17일째입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참여 방법이 뭐냐? 회개인 거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 운동이었다. 모든 선교의 시작은 사실은 회개에 있었고 회개가 그 선교를 이끌어갔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역시 회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명령한 것일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이 제자들에게 했을까? 그 이유를 48절에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걸어온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바닥에 있었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우여곡절로 걸어왔던 모든 삶의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한 가지였어요. 증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증인의 연약함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죠. 기다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기다리는 것의 시작,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열망 같은 거겠죠. 그 시작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그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대 50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거룩한 걸음을 놓치지 말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